2019 고1 모의고사 6월 30번 문제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문맥에 맞는 낱말로 가장 적절한 것인데, 야, 이 30번 문제, 시험 문제 내기 참 괜찮다. 뭐로 내기 좋냐 하면, 지금 선생님 보면 알지? 파란색으로 막 이렇게 표시해놨지? 지금 이 부분들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순서 문제, 그 다음에 문장 넣기 문제, 어떤 식으로든 낼 수가 있어. 낼게 너무 많아.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순서와 문장 넣기에 있어가지고, 너희가 대비를 잘 해야 되는데, 자, 근데 이거를 순서 대비하랬다고 이렇게 공부하지는 마라. 아, this 나오고 나서 consequently, however, 그 다음에 this situation, 그 다음에 the challenge for educator, 아, 이게 단서니까 이렇게 순서로 외워야지.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단락의 구조를 생각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단락 구조가 어떻게 되겠냐 하면 이딱 however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대립상이 일어나. 이 however 이전은 뭐냐 하면 과거의 상황이야. 과거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요구했던 것들. 그런데 새로운 새천년 시대 이후로 새롭게 요구하는 그러한 어떤 자질들. 알겠니? 이게 바로 현재 요구하는 자질들. 그게 이제 대립상을 however를 기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그거를 일단 명심해 두면서 세부적으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자. 자, 학교의 과제들은 have typically required. 전형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자, 이거 요구 주장 동사니까 여기 should가 생략된 동사 원형이다. 자, 뭐라고? 학생들이 혼자 일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혼자 학습을 해야 된다라고, 학습 과제 등을 수행해야 한다라고 요구해 왔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강조, 뭐에 대한 강조지? 당연히 혼자 이렇게 공부하라고 했으니까 개인적 생산성에 대한 강조지. 개인적인 생산성이 중요하다 이 얘기야. 이 과거에는 포인트가 이런 개인적 생산성에 있어서 이러한 강조는 reflected an opinion, 한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자, 어떤 의견이냐? 이건 동격이다, 동격. 동격 뒤에는 완벽이지, 대신 어떤 의견? Independence. 응? 바로 독립성이 is a necessary factor. 필요한 요소라는 그 성공을 위해서. 그렇지. 지금 개인적인 생산성을 강조했잖아. 그러니까 독립성이 바로 필수적인 요소다, 성공에 있어서. 이게 바로 과거에 강조했던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having the ability, 능력을 가지는 것은 어떤 능력이니? 바로 take care of oneself, 자신을 돌보는 능력. 뭐 없이? 그렇겠지. 뭐 남한테 의존 안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depending on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거 없이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은, 자, 이게 동명사 절이니까 당연히 동사 was지. was considered, 어떻게 여겨졌겠니? 당연히 a requirement, 어떤 요구사항으로 여겨졌습니다. 모두에게. 그러니까 남한테 의존하지 않고 말 그대로 독립성, 그지? 어떤 개별적인 생산성, 이걸 강조한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딱 떨어지잖아. Consequently, 그 결과. 그 결과 과거의 선생님들은, 자, 어떻게 했겠니? 덜 종종 마련했습니다. 뭐? 그룹 작업을. 개인적인 능력을 강조했으니까 당연히 그룹 작업을 덜 마련한 거야. 그리고 덜 장려했습니다. 뭘덜 장려하겠니? 학생들이 어떤 팀워크 기술을 획득하는 것을 덜 장려했습니다. 당연하잖아. 왜? 개인적 생산성을 강조했으니까, 인디펜던스를 강조했으니까 당연한 거야. 그러면 그러나 나왔으니까 이제 새천년 이후에는 뭘 요구하겠니? 바로 팀워크 강조하겠지. 그지? 당연한 거 아니겠니? 자, 그러면서 since the new millennium 이러한 새로운 새천년 시대 이후로 Businesses, 사업체들은 have experienced, 경험해 왔습니다. 더 국제적인 경쟁을 경험해 왔습니다. 거의 국경이 사라진 이런 국제적인 경쟁 시대를 경험해 왔다는 거야. 그런데 그러한 경쟁은 requires, 요구합니다. 뭐를? 상상된 어떤 생산성을, 향상된 생산성을 요구하는 어떤 국제적인 경쟁을 경험해 왔다는 거야. 그런데 this situation, 이러한 상황이, 문장 넣기 괜찮지, 순서. 이러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야? 바로 국제적인 경쟁이 아주 심화되는 이러한 상황이 has led, 이끌었습니다. 자, 뭘 이끌어서? 오형식이야. 고용주들이 주장하도록. 자, 뭘 주장했니? 바로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새로운 신입사원들이, newcomer, 새롭게 들어오는 초짜, 이런 직원들이 provide evidence, 증거를 제공할 것을 주장하도록 이끌었대. 어떤 증거? 바로 전통적인 independence네. 이거 잘 봐. 전통적인 어떤 독립성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도록. 그런데 뭐야? 그러면 달라진 게 없잖아.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잖아.
그것뿐만 아니라 하지만 또한 뭐 interdependence 바로 이거지 상호 의존성 바로 팀워크 기술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러한 상호 의존성도 또한 제공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도록 이끈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새로운 시대가 돼가지고 개인적인 생산성이 안 중요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전통적인 인디펜던스 이 얘기는 개인적인 생산성도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뭐도 해야 된다? 바로 인터디펜던스. 팀워크 기술을 통해서 보여지는 상호 의존성도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야. 이게 바로 새로운 시대에 요구하는 자질이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겠어? The challenge. 교육가들에게 있어서 도전은 당연히 주어는 challenge다. 그래서 동사는 is지. 자, 그 교육가들에게 있어서 이제 도전은 뭐겠어? Ensure. 보장하는 것입니다. 뭐를? 개인적인 능력을. 그 기본 기술에 있어서의 개인적 능력. 이 개인적 능력은 뭐야? 바로 전통적인, 바로 independence잖아. 바로 개별적인 생산적이잖아. 이거를 보장하는데, 자, 뭐 하는 가운데 이것만 해서는 안 되잖아. 뭐라고 했지? 바로 interdependence. 팀워크 기술을 통해서 interdependence도 향상을 시켜야 되겠지? 그러니까 뭐? 더하는 가운데. 학습 기회들을 더하는 가운데. 어떤 기회니? Can enable. 가능하게 할수 있는. 학생들이 또한 팀으로서도 잘 수행하도록 가능하게 할수 있는 그러한 학습 기회도 제공하는, 더하는 가운데 개별적인 능력도 보장하는 것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개별적인 능력도 키워야 된대. 이것도 키우게 해줘야 되는데 그와 더불어서 뭐 한다? 바로 팀으로서 또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학습 기회도 제공을 해줘야 한다.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고 하겠다. 자, 우리가 얼핏 그냥 this can't control, however this 이렇게만 보면 복잡하지만 어때? 크게 놓고 과거, 그 다음에 새천년 이후, 그러니까 현재 이렇게 대립상으로 보면 좀 쉬워지잖아. 그리고 과거에는 뭐를 강조했다? 바로 개별적인 생산성, 혼자서 일하는 거, 그러니까 independence인 거야. 그지?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뭘 강조했지? 바로 개인적인 작업만 강조한 거야. 그러니까 팀워크 작업은 덜 강조한 거야. 그런데 그러나 새천년이 되면서 어떻게 됐다는 거야? 경쟁이 심화되었대. 경쟁이. 그래서 이러한 경쟁이 더 향상된 생산성을 요구했대.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강조했던 그러한 인디펜던스, 정통적인 인디펜던스도 제공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또한 뭘 보여줘야 되냐면 팀워크 기술을 통해서 보여지는 인터디펜던스도 보여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학생들을 이런 능력을 갖게 해주기 위해서 교육가들에게 있어서 도전은 뭐라는 거지? 과거의 전통적인 능력, 개인적인 능력도 보장을 해야 되지만은 뭐 한다? 어떤 팀으로서 잘 수행할 수 있는 학습 기회도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하겠다. 자, 그래서 이걸 순서 문제, 그 다음에 문장 넣기 문제,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또 어떤 문제도 낼수 있어? 이거 빈칸 문제도 나오기가 좋아. 빈칸 문제도. 지금 선생님이 이제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이렇게 핑크색으로 쳤는데 이런 부분들 다 빈칸으로 내기 좋은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니면 그 외적인 부분에서도 이거는 뭐 빈칸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어. 하지만은 전체적인 맥락을 너희가 잡고 있으면 어떤 부분에 빈칸이 나온다 하더라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30번 너희들이 꼼꼼히 준비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